네, 안녕하세요. 보안 포인트 조정입니다. 제가 제목에 썼듯이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서는 어떤 해킹 기법들에 대해서는 많이 올리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이제 이번에 유튜브에서 정책이 하나가 추가가 됐는데 예전에 있던 유해거나 위험한 컨텐츠에 대한 정책 중에서 지금 현재 보면 해킹 및 피싱 안내 관련된 것들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유해 컨텐츠로 이제 포함이 됐어요. 말 그대로 이제 해킹하는 어떤 보안 시스템을 우회를 한다거나,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보안 시스템 이 정도의 범위들이 명확하지는 않아요, 사실요. 그래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의 보안 시스템을 의미하기는 의미하겠지만은, 또 그것들을 어떻게 이제 교육화 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컨텐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뭐 사용자 인증 정보나 개인 정보 훔치는 건데, 사실 제가 많이 올리고 있는 그런 칼리 리눅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어떻게 요 유튜브에서 처리를 하고 있을지, 예, 그것이 아직은 명확하지는 않나요. 근데 이런 컨텐츠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올렸다가 혹시나 이제 유튜브가 이제 뭐 수동으로 다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 뭐 AI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필터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런 컨텐츠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올린다는 거는 제 채널에도 좀 영향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제 좀 더 이제 영문으로 써 있는 원문 정보들을 보면은 이게 크레딧 카드 같은 거나 이게 중요한 정보들이나 개인 정보들이 유출되는 그런 영상들, 아니면 디도스하고 관련된 그런 영상들, 그 다음에 악성 코드를 제작하는 영상들, 그 다음에 해킹 웹사이트, 실제 웹사이트를 해서 사용자의 정보들을 가져가는 그러한 그 영상들인데, 아무래도 이런 영상들,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지긴 올라오집니다. 근데 뭐 제가 올리는 영상들은 사실 교육용으로, 아니면 이제 보안 전문가 분들한테 어떤 진로를 이제 이렇게 안내를 하기 위한 그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졌는데, 혹시 여기에서 이제 판단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사람이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라서, 그래서 저도 조금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나 제 컨텐츠 중에서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UN 사이트로 판별이 돼가지고 좀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한다면은 아마 앞으로 그런 컨텐츠들 형태는 다 비공개 처리가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좋은 그런 작은 지식이라도 공유하는 목적으로 계속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하지 않더라도 여러 플랫폼을 가지고 공유를 할 겁니다. 대표적인 것은 저희가 이제 인프런 쪽, 제가 교육들을 현재 올리고 있는데, 이 인프런 쪽에서도 지금 저희가 올리는 영상들이 뭐 유료 영상들도 많이 있지만은, 여기 보면 IT 보안을 위한 와이어샤크 같은 거나 버프 스위터 같은 거나 지금 현재 유튜브에서 올리고 있는 영상들을 이렇게 그룹화 시켜가지고 인프런으로 좀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런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또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옮길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제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네이버에서 제가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블로그에서는 네이버 영상 그 플랫폼들이 있기 때문에 요것처럼 이제 유튜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네이버 영상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공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확실하게 유튜브에서 어떻게 저희들 컨텐츠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 유튜브에 여러 해킹 컨텐츠들을 어떻게 제한을 할지는 좀 두고 봐야겠지만은, 아무래도 저희 IT 보안에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지금 정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뭐 해킹 범죄를 범죄를 하기 위해서 해킹 이렇게 공부나 그런 것들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공격 기법을 이해를 해야만이 또 보안을 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한테는 이렇게 컨텐츠들이 많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또 요거에서 저처럼 미리 좀 걱정을 해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좀 옮겨가고 있는 이렇게 정보들을 또 많이 얻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유튜브에 이런 컨텐츠들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한테는 여러 플랫폼들을 이용해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컨텐츠를 제공을 해주고, 또 여러분들한테도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궁금증을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